용기와 어리석음은 한끗 차이. 포기할 용기가 없는 너의 여정을 이곳에서 끝낸다. 16강 D조의 최종전 경기를 시작합니다. 혼란으로 뒤덮였던 16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팀만이 존재하는군요. 아, 재매치. 네, 다시 만난 두 팀이 됐어요. 아, 뭐 예상대로 두 팀이 한 팀이 올라갈 거로 예상은 되어 있지만, 와, 정말로 롤리코스 팀이 조금 더 유세하다고 생각은 되어졌는데, 그거를 피어 팀이 좀 받아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론은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고, 네. 매드피스트가 7번째 주인공, 그리고 무대 위에 있는 모드나인 롤리코스와 KO, 이 두 팀의 승자가 8번째, 8강 마지막 주인공이 됩니다. 마지막 주인공이 되고, 사실 근데 선수들은 이런 뭐 조 1위로 올라가든 조 2위로 올라가든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올라가고 싶다. 아, 1위 이거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살아야죠. 네. 그렇죠. 자, 해줘야 됩니다. 네. 해줘야 돼요, 포크딩 님. 더 해줘야 돼요. 사실 더 안 해주면 상대에 있는 전팀 선수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상대하는 선봉은 그 어떤 팀의 대장보다도, 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든의 롤리코스터의 전부입니다. 전팀 5승 1패예요. 5승 1패. 우승을 했어요. 역대 선봉 중에, 네, 이번 시즌 가장 잘 나가는 선봉.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네, 잊혀집니다. 이 기록이 없어지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잘 찍어야 돼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자, 진짜 럭키 클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하지만 상대의 뭐 대장 리리만도 있고요. 네. 라인업의 앞선 경기들보다는, 네, 아무래도 단단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지금 패키글씨 재밌는 점이 뭐냐면, 선수들이 자신 주피했던 캐리를 하면 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전진 선수는 사실은 카포에라가 없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러트클레이가 약하니까, 뭐 팀원 제이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만 캐리도 약하니까 좀 거절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앞선 이번 그룹에, 네, 두 번째 경기에 만났을 때는 전띵이 올킬 못하고 리니만에게 지면서 역올킬 맞았거든요? 그렇죠. 자, 시작합니다. 자, 백킥. 아이고, 뭐? 백킥. 예. 백으로 뛰면서, 네, 킥으로. 10단? 아, 지금 5단으로 변형됐어요. 자, 에어드롭 잘 끊었고. 네. 자, 또 한 번 거리 걸리고. 하단 돌려주고 있는데 이게 벽맵이 아니라. 네. 그쵸. 원래 전띵은 슬금슬금 밀어서 벽에서 수건을 질렸잖아요. 자, 기둥자타 킥업. 자, 잡기. 잡기 잘 풀어요. 자, 잡 풀어. 중단 하단, 네, 돌려주고. 자, 다시 한 번. 아우! 전띵. 하지만 잘 띄운 포크딩. 하지만 콤보. 콤보가 조금 일부러 흘린 것 같기도 하고. 카운터! 잡기까지 들어가고 그래. 야! 샤프너 마무리. 샤프너 클리핑과 샤프너 이어지는 콤비네이션. 이 선수가 정말 게임을 멋있게 한다는 건 이런 점입니다. 하지만 질 때는 속절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 질 때는 보여주지 못해 줄 때는, 네, 많아요. 어설트. 자, 에어드롭. 자, 하단. 이런 갈가먹긴 되는데 그게 벽이 아니라, 네, 하단. 뭔가 좀 힘이 빠지는데요. 네. 이돈 자세. 짠발. 짠발. 하단. 자, 어설트. 아, 예상했어요. 예상했어요. 기가 막히네요. 붙어서 돌려줄, 네, 건 알았다. 바로 들어올리는 전기. 추가 콤보. 하단. 짠발이야, 기다리야. 역시나 이런 패턴. 네. 럭키 클로이가 뭐 집에, 사실 이 경기가 끝나면 한 번 더 좀 깊게 파봐야 돼요. 윈드밀. 자, 윈드밀. 아, 와, 예상하고. 아, 윈드밀 맞고. 뻔하다는 거죠. 흘리는 거 아니냐. 아, 뻔하다는 거죠. 네, 네, 알고 있었다. 네. 어설트를 할 수가 없는 게 맞질 않고 먼저 꺾으러 맞을까봐 비돈 자세에서. 그런 장면이 이미 나왔어요. 아, 잡기 한번 들어가네요. 자, 잡기 꺾어 주고. 네. 일어날 때 심리단을 긁어주고. 이럴 때 뭔가 큰 난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 반격기 노려봤는데. 어차피. 자, 잡기 계속 들어가요. 네, 교차 잡기 좋습니다. 앞구르기. 자, 상단 다시 한번 거리 걸려주고. 카운터. 자, 레이지에서. 자, 저. 빨리 어설트. 어설트. 있나요, 포커딩. 아야! 백대시 하는 걸 정확하게 누렸네요. 오늘 저하단에 많이 가요. 잘하네요. 네, 잘한다는 것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카운터. 자, 기상키. 자, 전띵. 이거 이기면 벌써 오늘만 6승 1패예요. 네. 자, 6승. 오늘 7타 승 찍겠는데요. 이거 위험한데 곧들 또 한 번 명중. 자, 중단까지 심리전 들어가죠. 하단에서 기둥 자세. 스텝 밟고 킥업. 위에서 킥업 저거 만져주고. 터키 콤보 없었고 잡기 풀어주고. 자, 코코집니다. 한번 뻗을 때가 됐는데요. 터키. 아, 이거 끝나죠. 자, 이거 전띵 마무리되네요. 마무리. 이거 마무리. 지금 사실은 전띵 선수가 지금 보여준 패턴 1경기에서도 보여줬던 패턴이거든요. 웬업하고 터키 알면서도 맞는 그런 타이밍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승 더 찍으면
8승 1패. 자, 그렇죠. 이미 네. 6승 1패고요. 네. 만약에 오늘 정리하면 8승 1패로 마무리가 돼요. 네, 그리고 패킹크리시에는 사실 불명의 전당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자, 지금 세뉴가 네. 오늘 승리가 없거든요. 영승 클럽이 있습니다. 세뉴 오늘 또 지면은 네. 오늘 리리만 거의 혼자 싸우는 거예요. 네, 영승 클럽 때문에 불명예의 전당이거든요. 아, 리리만의 표정이 굳어가고 있죠. 네. 아까 한 번은 이겼지만 네. 또 붙을 때 전띠는 또 달라져서 올 거거든요. 그렇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세뉴 선수가 긴장을 안 하고 잡아내게 된다. 그러면 딱 어떻게 보면 리만 선수는 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요. 네, 딱 제발 한 전띵만 네. 럭비 클로에만 좀 어떻게 집어라. 네, 그렇죠. 그러면 마무리가 된다는 건데 네. 자, 전띵의 기세를 과연 꺾을 수 있을지. 이미 앞선 경기 두 선수의 대결은 전띵이 웃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럭비 클로의 약점은 에너지를 먼저 달았을 때 가지 않으면 럭비 클로가 오게 돼서 나쁘다. 그리고 콤보를 많이 달지만 뭐 그런 거 맞지 않는다. 그리고 하다 윈드밀 뜨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다 이런 거였는데 뭐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자, 진짜 또 병맵이 나오면 네. 이것도 이렇게 되면 또 밀어붙이거든요. 같은 맵이 나왔는데요. 네, 이것도 윽박 지르거든요. 네. 이거 전띵인 거. 네. 자, 시작하자마자 계속 갈 거예요. 네, 전띵은요. 네. 하다 긁어주고 이렇게 붙어서 슬금슬금 네. 밀다 어떻게 보면 눈도 본 벽이에요. 그렇죠. 자, 뭐지? 빠지고 아 이제 앞 전지길 잘라주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에어드롭 또 가죠. 에어드롭 가죠. 에어드롭 에어드롭 두 번에 또 가죠. 쫙 그만 이게 댄스 들어가. 댄스 이게 바로 럭키 클로이의 댄스. 거기 자 컴퓨터 나왔어. 기아 나왔어. 콤보가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왜 이러나요? 어 콤보 자 이번에 때는 이번에 때는 자 여기서 여기 나살문 자어너 참나요 참나요 참나요. 이건 약간 무모했네요. 네, 잘 참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아예 지는 거면 저희가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희망이 분명히 있거든요, 세뉴 선수. 사실 저희가 희망을 억지로 네. 준 적도 있긴 하지만 네. 지금은 보이니까 주는 거예요. 걷기, 컴보, 벽, 자세 잡고 이던 자세. 아, 그래? 벽에서 잘 나오네요. 네. 지금은 이렇게 넓고 체력이 또 없어요, 오늘. 네. 자, 오른발. 자, 이런 견제기가 네. 그나마 전띵의 대시를 막아주고 있죠. 좋았죠? 지금 왔어요! 지금 왔어요! 지금 저로에게! 자, 저로에게! 저로에게! 이거! 저로에! 여기서! 와야죠! 둘! 레전드! 걸렸죠! 이번에 들어갑니다! 컴보! 세 번째 레이자츠 전띵! 다 이겼던 거에 코를 빠뜨렸어요. 다 이겼는데! 아, 자, 역시나 흥분하면 맞아요. 네. 흥분하면 레이저츠 맞습니다. 자, 지면 오늘 이거 집에 못 갑니다. 술 마셔야 돼요. 자, 그런 정도로 위험하다. 네. 심리 상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저쪽 자세는 못 틀리네요. 두 팀 다. 그렇죠. 자, 퍼펙트 마무리. 퍼펙트가 중요합니다. 지금 비난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승리거든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끝나지 않았다. 끝나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네, 내가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오지? 날아차게. 컨팅도 네? 쉽게 굴러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에어드롭 하단. 자, 에어드롭 하단. 이게 좀 패턴이 이거. 하단. 자, 오른 오른 앞으로 떴고. 가나요? 살아나나요? 여기 있어. 비슷하게. 자. 아, 이거 두 개 됐어요. 네, 이거 두 개 됐어요. 두 개 됐어요. 자, 패턴 두 개 됐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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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갇히면 자, 여지껏 하나도 없는데요. 동발 오지 오지 짠손 짜다 마무리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자, 벽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철권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단 중단 뒤돌고 하단 중단 아 거기 콤보 콤보! 자. 벽. 성공 짜라! 짜라! 여기서! 세뉴 보여! 세뉴! 세뉴! 전팅! 세뉴! 자, 전팅이 하단! 자, 다시 한번 리리만을 만날지? 리리만! 세뉴가 여기서 잡아줄지! 자, 리리만! 전팅을 잡기 직전이죠!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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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럭키클의 댄스가 시작되면 여, 에어드로 레이즈! 레이즈! 하단 받고! 중단! 레이즈! 한 방! 아, 제 다승이고요. 아, 자, 이번 시즌 가장 강한 선봉이 네.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띵은 다시 한번 네. 본인들을 아래로 내렸던 리리만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리리만 선수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리리만의 저 숫자 3은 네.
전땡으로 시작된 상대팀을 오역을 피한 네. 그 숫자 3인데요.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한번 알았을 때 아 리마 선수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를 이기는 게 더 힘들어요. 원래 몰랐을 때 딱 한번 패턴을 이용해서 예, 휘어잡는 건 좋은데 자 그런 얘기 있죠. 철권은 네. 진짜 고수들은 두 번 연속 똑같게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결국 돌고 도는 심리전이 있다 치더라도 같은 그림을 당하지 않는 게 여하튼 그러니까 패턴을 알아야 되고 네. 상대의 그림을 먼저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거듭 강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리만 선수 나쁜 게 없고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태킹클시 무대에서 나쁜 게 없다만으로 이긴 선수는 없습니다. 아 그럼요. 네. 아 오늘은 좋았죠. 그렇죠. 오늘은 좋았는데 이제 16강이고 네. 결승할 때쯤이면 기억도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좋은 게 없고 나쁜 선수들은 무조건 져요. 나쁜 모습 나오면 무조건 집니다. 자 한 경기일지 네. 이 매치에 또 한 번의 시작이 될지 이기면 8강이에요. 이기면 네. 8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롤리코스터에게는 한 개의 세트가 네. 그리고 리리만은 이제부터 힘든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케이 시작하자마자 강수를 뒀습니다만 자 저걸 안 줬어서 때려야 되고 저렇게 피해서 때려야 되거든요. 자 횡신 기가 막혔어요 지금. 네 면허퍼 자 아단 돌려주고 어? 자 리리만이 이럴 때 앞선 그림에서는 유효타가 네, 많았죠. 아 리리만은 긴장한 게 좀 느껴지네요. 자 왜냐면 이게 바로 네. 뒤가 없다는 게 그렇죠. 이런 거예요. 부담감이요. 뒤가 없다는 거. 자 원잭 호빙이 돌려주고 자, 붙을 때 주행 중요해요. 알아요. 알아요. 전띵도 알아요. 전띵도 알아요. 자, 또 안 당한다 이거. 네. 자, 원. 방어 보세요. 방어 보세요. 자, 방어 걷게. 보세요. 방어. 때리고. 갈게. 아, 컴버. 컴버. 한다. 전띵이 먼저 없습니다. 자. 원잭. 원잭이 승부력이었거든요. 그렇죠. 짧은 기술을 시작해서 네. 마무리를 아주 거의 그렇죠. 끝냈던 경기. 어, 횡신. 아. 자, 터키. 어. 벽으로. 맞아. 또. 하나, 자세 잡고. 럭키 클로이 댄스가. 댄스. 오, 나왔습니다. 네. 로즈피케 1타. 잠발. 로즈피케 한 척하고 하단. 자, 하단 심어줘. 어, 좋아요. 먹고, 좋아요. 먹고, 안 좋아요. 불어트리고. 안 막아. 불어트려. 불어트려. 계속. 안 막으면 안 쓸 수가 계속 안 막어. 여덟 번 때렸나요? 자, 야, 이거 패턴 못 잡겠지. 자, 못 잡겠다 이거야. 아니, 발대. 자, 절권을 내리자. 재미만 보다 끝났어요. 자, 야구는 재미만 봤어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시작이지만 절권은 네. 레이지가 시작입니다. 아, 재미만 보다 끝났어요. 자, 신은 다 냈는데 네. 동그라미는 주머니에 넣는 건 전띵이었어요. 하단. 자, 올킬, 또 올킬. 전띵이 이번 조회 네.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네. 그리고 그 마무리는 동그라미 네. 하나, 동그라미 하나. 아, 이거 피 안 피지고요. 자. 안 맞고요. 자, 피 없어요. 피 없어요. 없고요. 커피. 각이. 각이 안 좋았죠? 네, 이거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자, 리리만 중요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리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굽니다. 자, 그동안에 어떻게 노력했는지 참아야 돼. 자, 그런데 레이지에서 전띵 한 방. 전띵. 아, 로즈. 이번 같이 간다. 야! 야, 역전승. 그레이트. 끝난 거 아닙니다만. 역시 철권을 레이지부터. 철권을 레이지부터입니다. 자, 또 한 번 네. 최종전의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네. 얼마나 긴장감을. 자, 리리만이. 어디 가나요, 리리만? 어디 가나요? 자, 또 어디 가요? 자, 리리만이 자. 그래도 집중을 잃지 않았어. 네. 저 좋아요, 지금? 자, 이따 돌려충 다시 한 번. 자, 저기 선수도. 어우. 자, 여기서. 여기서 전띵도 약간 소극적으로 바뀌었죠? 아니 16강 전인데 왜 이렇게 힘드나요? 자 이거 네. 뭐 16강 숫자 지워야 돼요. 네. 숫자 지워야 되고 자 발로 끊었고 자 여기서 역각 여기서 레이지 네이자츠 알았어요 네이자츠만 알았어요 갑니다. 또 한 번 동그라미 하나 싸움 야 갑니다. 마음껏 소리 칠 수 있어요. 걷게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리리만 잡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에델바이스까지 리리만이 달라졌어요. 자 이게 가져, 돼요. 가져 이게 리리만이 가져 이기나요? 전띵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리리만이 외치기 직전. 자 끝난 거 아닙니다. 전띵 끝난 거 아닙니다. 전띵의 댄스 중단 댄스. 다시 한번 레이지에서 끝났어요. 명경기입니다. 역대급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리리만의 표정에서 네. 다시 한번 빛장함이 느껴집니다. 중견을
다시 한번 불러내는 리리만. 다시 한번 꿈꿉니다. 다시 한번 혼자서 꿈꾸고 있어요. 자, 리리만의 표정은 네, 아직 모든 것은 별로 짓지 않았군요. 다시 네, 한번 모든 아이의 중견 네, 아빠도 롤리코스터 중견 아빠도 네. 네. 근데 사실 앞선 경기는 일방적이었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모든 선수가 페이어 팀을 응원하더라도 이 선수들은 다 잡아야 돼요. 한 번만 이기면 된다. 편하게 해라. 자, 네. 한 번만 이기면 된다. 네. 자, 앞선 경기 대장전이 네, 이번 D그룹의 두 번째 경기가 네, 아마도 양 팀의 여섯 명의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영설 1위만을 참조해야 됩니다. 예전에 툰발로브 선수가 처음 등단할 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나무 같다. 부러질 것 같았는데 단단해져서 나타났거든요. 네. 1위만 선수가 지금 그런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경기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에너지가 아예 없었거든요. 여러 차례 휘어지긴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부러진 쪽은 없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부러뜨리기 위해서 자, 중견 아빠도가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의 카드 리리만이 버티고 있는 이번 경기 다시 한번 또 한번 최종전의 대장전이 만들어질지 네, 그 경기의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포츠 대장 네, 리리만 도정이 이렇게 비장한 적이 있었나요? 이스포츠 경기 중에서 사실은 상금도 뭐 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기고 싶은 표정이 있나요? 선수들끼리? 자, 때로는 네, 이런 게 있나요? 아니죠. 네, 자, 돈이 아닙니다. 이 선수들 지금 이기고 싶은 건 그냥 이 순간뿐이에요. 이거 무조건 지면은 오늘 난리 나고 와! 꿀뽕 좋아요, 꿀뽕 좋아요. 자, 이거 잘 때렸는데요? 와, 바닥 부시고요. 자, 바닥 벽으로 가요, 이거. 네. 그리고 벽 콤보, 추가 콤보 때리고 각도 잡고 네, 나라! 바닥 부러져요! 다시 한번 벽! 레이저! 또 벽! 하지만 리리만이 나옵니다. 기상. 또 벽! 나라! 바뀌고 리리만! 리리만! 자, 내죠? 어이! 이게 또 역전승 자, 나오나요? 역전승! 한방승! 아! 왜 이러나요? 왜 이러나요? 리리만 왜 그러나요? 자, 어? 아, 어떻게 매주 일어나요, 진짜. 네. 정말 죽겠습니다. 자, 네. 자, 잘가 먹고, 중단 받아쳐 봅니다. 위협 없었고. 자, 야, 어, 행신! 행신! 아, 행신! 이거 이게 리리죠. 이게 그렇죠. 리리입니다. 어, 자, 좀 과했죠, 지금은? 너무 돌았죠? 네. 뭐지? 아, 양잠! 레이저 잡기! 마무리가! 이거 한 방인데요. 자, 한 설마, 나, 설마, 에이, 설마! 에이, 그렇죠. 네, 이건 마무리되죠. 네. 자, 1대1. 아빠도도 괜찮은 경기력을 두 번째 라운드에서 보여줬습니다. 아빠 선수도 못하는 선수가 아닌데, 백로? 원투 백로? 자,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리리만이 오늘 움직임이 네,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이런 거 앉아있다가 네, 커피 그렇죠, 때리잖아요. 자, 벽 부십니다. 자, 벽 부수고 말도 안 되게 날아요. 자, 마지막 기아 2차 말도 안 되죠. 와, 멘토! 지금 멘토 끝내버렸어요. 나라. 자, 하지만 나라 끝내요. 야, 자,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만 리리만 선수가 뭐? 아빠 선수 끝난 거 아닙니다. 와, 야, 이거 뭐 예, 아니 이렇게 하나도 예, 못하겠어요. 네, 그렇죠. 하나도 못하죠. 자, 또 한 번 최종전 한 선수였으면 이 스코어 안 만들어요. 그렇죠. 또 한 번 최종전 대장전이 만들어질 것 같은 예감이 네, 가득한 가운데 아빠도가 그렇죠, 고군분투 중입니다. 나살문. 자, 나살문 문 막혔고 이것도 이대 가는 분인데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그럼 몰라요. 들어 올렸어요? 어. 자, 스크류. 어, 벽. 스크류, 벽. 네, 벽이죠. 자, 패턴 있나요? 패턴. 왜? 패턴이죠. 있어요? 모르면 맞는 거. 나만 하는 거. 자, 돌려. 너는 모르는 거. 아! 나만 하는 거. 나만 하는 거. 몰랐습니다. 상대방은 모르는 거. 자, 근데 레이지. 상대방은 레이지. 모르는 거. 역시나 모르면 맞는 겁니다. 네, 나만 알고 있는 거. 나만 한다 이거죠. 우리 팀은 알고 저기 팀은 모르는 거. 야, 이게 있었네요. 있었어요. 준비된 게 있었네요. 준비가 제대로 돼 있네요. 아직까지 남겨둔 뭔가가 있었네요. 결국은 네, 또 한 번 네, 오늘도 D그룹도 네, 16강 마지막 경기도 네, 대장전입니다. 제가 이런 리플을 본 적이 있어요. 결승이 아닙니다. 시즌 1 예선 16강전이거든요. 근데요 네, 대본을 이렇게 써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네, 대장전에서 두 번 진다라는 건 이거는 대장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데미지예요. 이병헌 선수가 항상 여유가 있어요. 이병헌 선수는 그 여유가 물론 실력으로서 여유가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표정 관리가 잘 되는 선수거든요. 자, 그런 여유가요 네, 결과가 안 좋으면 그냥 허세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언젠가는 이런 여유로움이 이런 여유가 네, 이런 미소가 네, 결국에는 승부에서는 동그라미를 이어줘야 되는 거고 네, 오히려 오늘 비장한 리리만은 네, 사실 이것만으로도 리리만은 정말 잘했는데 네, 여기서 네, 끝이 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네, 두 팀 다
어떤 형태든. 아, 이분이 리리만 선수의 팬이었군요. 아닙니다. 저거는 유명한 격언인데. 뭐, 뭐였나요? 리리만 선수가 떨어지는 걸 상상한다는. 아. 네. 과연 저주가 이루어질지. 네, 리리만 집중해야 돼요. 흔들리면 네. 안 돼요. 리리만 아, 지금. 네. 어딜 보내요, 지금? 네. 회장전인데요. 이 자, 다시 한번 가다듬네요. 두 팀 다 네. 어떤 형태로도 오늘 회식을 합니다. 숙배를 아, 마실지. 그렇죠. 성배. 자, 독이든 성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쓴 잔이 될 수도 있고. 네. 자, 달달한 한 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면 바로 네이버 퀘스트 가서 보통 보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예. 그 드링크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드링크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음료수 한 잔을 마신다는 얘기였고요. 네. 자, 대장전입니다. 과연 마지막 여덟 번째 명단에 올릴 대장이 대장들의 싸움이 되겠네요.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앞선 경기는 네. 200원이 리리만에게 무너졌는데요. 네. 자, 백플립. 오케이. 자, 백플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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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서 벽에서 패턴 봐야 돼. 리리만은 패턴이 있어요. 슬라이딩 잘 나왔어요. 준비야, 준비야. 공부 어려워요. 준비야. 아, 잘 때렸어. 200원. 완벽하게 때린 200원. 자, 자, 로드 피케. 자, 로드 피케 이후에 딱 체력 알맞게 남았거든요. 네. 알맞게. 아, 아, 남았는데. 커킹 노리는 거, 커킹 노리는 거 아니고 빠지는. 자, 근데 하단 뛸 수 있어요. 양점! 자, 잡기. 체력 필터졌죠? 하단 룩스리야. 체력 역전? 어, 아, 같이 가자. 레이지, 레이지. 서로 레이지에서. 레이지에서. 레이지에서 마지막 한 방이 될 수 있는 레이지에서. 어, 패턴이가요! 200원! 200원! 야!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자, 도발에서 불러드리고 준비된 금관방이 있었던 이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이건 처음 봅니다. 철권에서 처음 보는 패턴이에요. 아, 준비된 게 있죠.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있죠. 멘탈 풀어졌어요. 자, 자, 200원이 200원이 그 미소가 네. 그 여유가 괜히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 1라운드긴 합니다만 야, 보고 때려요. 자, 자, 200원 롤리커스. 아까 그 패배는 기우였나요? 롤리커스 가나요? 자, 양자 잡기, 잡기 풀어주고 리리만 체력이 어느새 바닥에서 자, 자, 리리만이 레이지도 아니기 때문에 목감방이 쓸지 손에 자, 들키, 들키, 들키 레이지 자, 때리려면 크게 때려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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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뭔지 체력 뭔지 자,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거 자, 레이지 아, 이거 힘들어요. 2대0, 200원 자, 롤리커스 한 라운드 세이어 세 라운드 롤리커스 한 라운드 자, 리리만이 그래도 아까도 이런 상황에서 포기 안 했거든요. 네, 양잡 자, 리리만 있나요? 자, 리리만, 만. 이거 집중력 있나요? 하지만 200원이 자, 너, 자, 들어올렸어요? 네 자, 자, 봐야죠, 이건 봐야죠 네. 이건 봐야만 되는 콤보 자, 들게 못했어요 자, 오오오오오오오오 로즈 피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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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척해야죠 흘리고 어어? 자, 200원 흘리고 자, 근데 각도가 1화에서 스타버스트 자, 스타버스트가 들어왔다 자, 가나요 8강을! 오, 몰라요, 8강을! 몰라요. 가야! 자, 하단이 위험해요. 하단 열었어요. 그렇죠? 하단이 지금 어, 머릿속에 있고! 어. 자, 자, 들어올려서 벽에서 네. 벽! 끝나는 여지가 아니에요. 한 번 더! 아. 자, 역시! 네. 역시 대장전 쉽게 안 끝나요. 네. 자, 이마소도 지금 수술하는 얼굴이에요. 지금 심호흡을 깊게 내쉬고 있습니다. 자, 아직 리리만은 끝나지 않았더라, 보뇨! 네. 자, 이거 설마 또 동그란 연상 가나요? 그렇죠, 모르죠. 양잡! 자, 어, 조심해야 하단 막았고요. 네, 알고 있었어요? 하단 말고요. 자, 밟고 돌려주고 네. 자, 대시해서 서. 자, 유어터 담아끄는 200원 자, 뭐라도 자, 해야 되는데요. 아! 자, 콤보 이거 자, 가는 분위기세요. 끝내나요? 자, 스타버스에서 벽에서 자, 끝내나요? 자, 200원 롤리커스 스. 하나요? 가나요? 가, 밟아 중단 마무리 올립니다. 복수 성공하네요. 아, 명경기가 나왔네요. 야, 리리만이 진짜 인생 경기를 보여줬지만 네. 200원의 그 1라운드 준비된 레이저츠. 와, 레이저츠. 오바리 후의 레이저츠. 야, 걸릴 수밖에 없는 레이저츠였습니다. 그 1라운드가 정말로 두 선수에게는 네. 뭐랄까 200원이지가 정말 네. 1라운드는 정말 신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롤리코스 팀 대단하네요. 아, 진짜 그 준비된 패턴이 이래도 중요한 거고요. 저게 통하라는 보장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라운드의 그 에너지 한칸 싸움이 네. 결국에 이 결과를 만들고 리리만 졌지만 네. 충분히 리리만은 1위로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보여주고 싶었던 무대에서 아쉽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아, 리만 선수는 뭐 다음 시즌 또 다음 뭐 선발전에다가 각종 대회에서 좀 기대를 할 만한 성량을 보여줬고요. 어, 200원 선수의 마지막 활약 정말 인상 깊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네. 16강 모든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역시나 어, 뭐
매주 네. 대장전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렇죠. 아, 정말 네. 많은 팬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아 마땅한 그런 경기에 나왔고 또 한 번 명승부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던 모든 선수들은 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팀들은 아니지만 네. 이런 언더독들의 패기 네. 그리고 집념 네. 그 한이 느껴졌었던 그쵸. 그런 경기였어요. 특히나 이번 시즌은 그런 언더독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대거 올라와 있죠. 이제 8강이 대망의 8강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자, 신고가 네. 완벽하게 섞여있는 네. 그 8강 다음 주 대진업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마 뭐 놀라죠? 놀랄 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일단 오늘 경기에서 매드패스트가 가장 빠르게 그리고 네. 모드나인 롤리코스터가 올라갔는데 네. 자, 대진표 한번 보시죠. 모드나인 팀은 두 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4강을 올리고 결승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예,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어트랙션은 기상 선수와 그리고 그린파길 선수가 활약을 했고 대잡이 선수 브라이언을 하는 대잡이 선수 그리고 설레나 같은 경우는 돌아온 뺑신형 야 그리고 화랑의 활약 레저렉션과 3대가 만나네요. 저기는 결승전인데 와 예. 그리고 매드패스터 도박킨 라지를 떨어뜨렸던 네 다음 주는 모드나인 인디고 스와 팀 설레나 팀 네. 어트랙션과 모드나인 롤리커스인데 네 자 트리플 H는 앙추 로아의 모드나인 인디고 네 그리고 MBC 켈투 네 뺑신형 여골킬의 또 뺑신형 그렇죠 팀 설레나 그리고 지상 수원대에서 데자뷰의 스팀어 더 어트랙션 모드나인 롤리코스터의 전킹 아빠도 오늘 마무리 치었던 200원까지 물론 뭐 샤인과 킹이 두 명씩 있긴 합니다만 이런 다양한 엔트리는 처음 보는 네, 캐릭터의 구성도가요. 그 일단 정도로. 뭐 다음 주는 그 팀 설레나의 네. 켈투 네. 화랑 나오죠.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랑추의 기가스 연승이 어디까지 네. 가질 것인지 랑추 여러분들 잊었을 수 있는데요. 네. 개막전의 주인공은 랑추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등장. 그리고 지상 선수의 폴, 수원 대부의 화끈한 카지아, 데자뷰 선수의 그리고 네. 무릎이 없는 브라이언의 희망 데자뷰까지.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선발하게 된 네. 전팅 선수의 럭키 클로이. 야, 이건 뭐 네.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예. 자, 다음 주는 여러분들 많은 직관 부탁드릴게요. 네. 왜냐면 100분에 예. 네. 아, 테켄 크래시 공식 스페셜 굿즈를 증정하는데 네. 다음 주는 키홀더입니다. 기월도고 아마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더 큰 그 짜릿함, 손절임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원래 테켄 크래시는요 네. 상단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긴장감이 배가 되는 거 아시죠? 네. 다음 주에도 화끈한 경기 나올 걸 장담 드릴 테니 또 여러분들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고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e스포츠 TV 넷에서 네. VOD를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명경기가 수룩했던 16강 경기였고요. 그렇습니다. 아, 뭐 정말 매경기 매경기 예, 기대가 되는 그런 테켄 크래시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벌써 4강에 진출하는 팀들이 결정됩니다. 이날 오셔서 선수들의 어떤 명장면 화려한 플레이를 감상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박형규 진행의 정윤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